배우들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취하고 노력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Miss Stone, there are too many fans outside. Really? I want to meet them. You must walk slowly next to me. Don't worry, I'll be careful. So there are too many fans. Where? Outside. 정답. Many는 어떤 단어 앞에 쓸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그렇죠. 셀 수 있는 단어. 특히 복수명사로 써야겠죠. 그렇죠? Right. So too many 복수명사는 너무 많은 복수명사. 그래서 너무 많은 무엇이라고 해요? 복수명사 뭐예요? Fans. Meet them이 뭐 누구예요? Fans. Too many fans. Right, too many fans. The fans, right? Okay. Check this out. Really? I want to meet them. 정답. Oh yeah. Yeah, there you go. 뭐 어떻게 보면 뻔한 동사 아닌가요? 많을 수 있어. I meet with 뭘까요? 그러니까 I meet you 이거 하고요. I meet with you가 느낌 뉘앙스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우연히 만나. 그렇죠? 이거는 계획하고 뭔가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I met her in France.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녀를 만났지.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Oh, I met him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해서 우연히 만나거나. 근데 meet with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이 meet with someone이라고 하면요, 누구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목과 목적을 가지고 특히나 뭔가 진지한 말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다. With my. 그렇죠. I, 예를 들어, 이런 거죠. I met with 상훈 씨 to discuss something. 뭔가 논의하기 위해서. Right? Do you want to? N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do something, right? Please. 뭐 가보겠습니다. 유명자 갈게요. 두 개 갈게요. 왜냐면, 케니는 뭐다? 상훈 씨. That's right. So, 너, 피터와 마유를 만나고 싶니? 어. Oh. 이거 어떡해? 너 만나고 싶니? Do you want to? 만나다. Meet Peter and Mayu? 그렇죠. Do you want to meet Peter and Mayu? 얘는 평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근데 Miss Stone, there are too many fans outside. Really? I want to meet them. 자, 맞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You must walk slowly.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조금 더 영영 짱짱 next to me 내 네, 옆에서 check it out yes 그렇죠 천천히는 뭔 것 같아요 품사상 천천히 천천히 하는 동작 목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정도 예를 들어 나는 걸어요 walk 또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빠르게 걸어요 아하. 이게 한 행동의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부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 이게 아니라 천천히라는 거죠. It's my turn. 오. Alright. So you're next. 이러면 너 다음이야 순서상.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나오면 덩어리가 돼요. 근데 이제 소리에 듣기에 next to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Next to. next to.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Right? 사운드상. So next to 명사 얘는 덩어리로 가야지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옆에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next to 상훈 씨. 옆에 서 있다. 옆에 서 있다. 그렇죠, 그렇죠. 뭐, that's about it, you k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해야만 한다. 의무로 따졌을, 쳤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디가 든가 아주 그게 있는 거죠. 위험합니다. 다시 반드시 walk slowly 해야 돼요. 내 옆에서.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네요. 네. 자, 이거 한번. 홍상 씨도 잘한 것 같아요. 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나 조심할게요. 네. 순간적 의지로. 내가 지금 조심하겠다. 원래 계획한 게 아니라. 예. 네. Will 동사 원형. I will be. Be careful, be careful, right? 스펠링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Don't worry, I'll be carefu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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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훈 씨가 발음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R 사운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R 사운드에 항상 좀 약해요. Careful, careful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 땡겨줘야 돼요. 조금만 더 땡겨주면 careful 이거보다는 careful,
careful. 천천히 하셔도 돼요. 두 번 해보세요. Careful. 오, careful. 아, 훨씬 좋잖아요. Careless? 유추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니고? 몰라요. 오, 맞아요. 네. 뭔가 full한 거의 반대가 less니까. Perfect이에요. 와우. I will be 형용사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I will be 형용사. 예를 들면 예의 있는 게 형용사를 뭔지 아세요? 예의 있는 거? 예의 있다? 홀로 시작하는 게. 폴댄스가 그게 예의 있게. 아, 그 예의 있게 하긴 하거든요, 폴댄스가. 아, 그 예의 있게 시작하는 게. 예. 자, polite 되겠습니다. polite. 그러면 저 예의 있을게요. 아, 부역을 하면 예의 있게 둘게요. 이거 아, 행동할게요. 저 예의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I will be polite. 그러면 I am polite. 그럼 저는 원래 polite예요. 누구한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아, 나이스하게 대해주나? 네, 네. Nice to you. 이러면 저에게 잘 대해줘. 이건데. 네. 자, 그러면은 나는 그들에게 nice 할게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에게 nice 할게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polite, nice 둘 다 품사가 뭐예요? 이건 형용사죠. 아, 그렇죠. 형용사 할게요. 형용사 할게요. You must walk slowly next to me. Don't worry, I'll be careful. Miss Stone, there are too many fans outside. Really? I want to meet them. You must walk slowly next to me. Don't worry, I'll be careful. 몰라서 입으로 하는 형제, 이 형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오, 그렇죠. Kenny wants to work with Carl. 하필 또 이름도 발음도 힘들어요. Yeah. 오케이. 자, 두 번째 패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 nice to the 덩어리로 알아.